자, 오늘 묘하게도 수동피아비 선수가 파트너를 찬차팍 선수로 바꿔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트부터는 주심의 김태형, 부심의 이명철, 기록의 이원진 심판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블런팀에서는 이게 작전일 수도 있는데 강민구 선수가 마지막 세트에 나오면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강민구 선수가 처음으로 혼합복식에서 빠진 거죠. 그렇죠. 차팍과 그리고 스롱피아비의 약간은 낯설지만 이 조합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찬차팍 일단 좋습니다. 백샷 성공. 네. 나도 있다라면서 찬차팍 선수가 멋지게 출발합니다. 자, 찬차팍 선수와 스롱피아비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스롱피아비의 공격입니다. 횡단. 네. 성공. 좋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죠. 피아비 선수도 점점 더 원래 잘 치는 선수이기도 네. 하지만 더욱 더 기량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자, 큐 끝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고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단식도 잘합니다만 뭐 복식에서 올 시즌 팀 리그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승 4패. 절대 강자 찬차박과 LPBA 최고의 스롱피아비 선수와의 조합입니다. 네, 큐의 힘을 빼면서 각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네. 치고 지나갑니다. 저게 오히려 큐가 더 잘 나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길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로 갈 때 내회전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살짝 빼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슬아슬하지만 득점이 됐어요. 자, 일단 두께가 잘 맞아야 됩니다. 오, 원백 샷. 좋아요. 아, 야, 이게 조금 기네요. 네. 야, 이렇게 아깝게 빗나가는 피아비의 뱅크샷이었습니다. 지금 정도 두께가 가장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 당점이 조금 높았네요. 뭐 저것보다 조금만 한 팁 정도만 더 아래쪽이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습관처럼 이렇게 당점이 먼저 딱 겨냥이 되다 보니까 저걸 탓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하나카드의 김병호 선수 공격합니다. 비껴치기 대회전. 네, 여기서 아~ 한번 막히네요. 그래도 조금 더 가면 럭키샷이 되나요? 근데 안 맞았습니다. 이게 안 맞은 건 둘째치고 상대방에게 너무 쉬운 그런 뱅크샷을 줘버렸어요. 자. 대회전을 선택했었던 김병호. 아, 이게 걸렸죠. 그리고 빨간 공 앞에서 멈춰섭니다. 네, 뭐 거의 40각이기 때문에 뭐 계산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각이죠. 찬차팍 뱅크샷.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찬차팍. 9점 경기 가운데 벌써 6점이 터졌습니다. 이 피아비 선수에게도 스롱 피아비 선수에게도 이 뱅크샷이 갔어요. 자, 뒤쪽의 공간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얇은 듯한 두께가 필요하죠. 원백 넣어치기로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자, 이게 안쪽으로 옵니까? 아, 그 공간으로 네. 빠져나가네요.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쳐도 될 텐데. 아, 두 번 모두 안타까운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빗나가네요.
아, 옆돌리기로 자. 돌려놨죠. 네, 김민아 선수도 확실히 1, 2라운드, 3라운드 거치면서 점점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김병호 선수와 혼합복식에 나와서 5승 4패. 마음이 편안한 모양이죠. 아무래도 또 김병호 선수가 그만큼 리드를 잘해주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좀 덜 갖고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옆돌리기 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쫓아갑니다. 자, 공도 잘 만들어졌죠. 자, 뒤돌리기보다는 옆돌리기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옆돌리기죠. 자, 각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은 각도예요. 뭐 2분의 1 정도의 두께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 약간 튕겨주는 그런 느낌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수 없이 잘 처리했어요. 김병호 선수랑 나오면 어제 같은 분위기가 또 생길 것 같군요.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김병호 선수와 김진아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효원수를 맞이해서 4세트 혼합복식 퍼펙트 큐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걸 잘 밀어친다면 키스가 없기 때문에 넣어치기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 당점이 위쪽에서 최대한 두껍게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빗나가네요. 이게 이제 안 밀렸기 때문에 타고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3 쿠션에서 옆으로 퍼져버리고 이제 4 쿠션에서 꺾이는 거죠. 당점 위쪽에서 확실하게 중간에 3 쿠션 쪽으로 갈 때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공이에요. 아, 덜 밀렸죠. 네. 앞공이 두껍게 맞으면 당연히 단 쿠션에서 옆으로 많이 퍼진다는 걸 미리 좀 간파를 하고 있었어야죠. 부드럽게 달려갑니다. 찬차박 선수의 활약 좋습니다. 찬차박 선수는 엔젤의 미남이군요. 예. 네. 멋진 수염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선수고 미남이에요. 네. 그 표현에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아비 선수 이걸 짧게 시도를 할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아쉽네요. 네,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차라리 회전을 더 잘 주고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길게 뽑았을 때 아마 5 쿠션으로 접전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예 4 쿠션으로 짧게 치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아비의 공격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타임아웃을 부르면서 공이 너무 어렵거든요. 예. 지금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아 선수와 김병호 선수. 김병호 선수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뱅크를 시도하라는 뜻이죠. 3 쿠션 이후에 빨간 공 맞고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요. 너무 깊은데 옆으로 잘 퍼뜨려야 됩니다. 뱅크샷. 오, 됐어요. 네. 아,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 뭐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들어갔어요. 네. 어려운 뱅크샷이었습니다. 자, 이게 얇게 맞고 뒤쪽으로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잘 끌었죠. 각도 잘 만들어놨어요. 뒤쪽으로 충분합니다.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 김정욱 이어갑니다. 7대 6을 만들었습니다. 아, 경기 알 수 없죠. 네. 9점 경기이기 때문에 야, 7대 6의 스코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6점. 벤치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 하카드 원주패. 이게 면 따면 돼. 면 따면 15도 딱 떨어지겠더라고. 근데 키스도 안 나고 괜찮은데. 근처로 하면 약간 까다로워. 이렇게 치는 거. 근데 면을 빼. 면을 잘 빼. 쉽지가 않아. 차라리 이거 치는 게 낫잖아. 면을 빼. 그냥 솔로로 치면 세기도 되고. 어느 쪽에 이쪽? 이쪽에 이렇게. 이쪽? 김장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고 김장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김진환 선수가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팀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꼭 수행해내야지 하고 그 방식을 따른다는 게 김진환 선수의 좋은 태도인 거죠. 아, 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좋은 거죠. 보통은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면 그 수행해내는 그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김진환 선수는 좋은 점이 참 이런 겁니다. 팀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정해주면 그걸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그 정말 흡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믿고 따르는 거죠. 그렇죠. 자, 차팍 선수 오늘 좋은데 앞돌리기. 네. 8점에 올라갔습니다. 뭐 세트 포인트. 강민구 선수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 스롱 선수가 믿고 경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 팀은 네. 아, 좋은 혼합복식의 요소를 갖추고 있군요. 네, 자원이 참 풍부하네요. 자, 피아비 선수가 처음에 선택한 뭐 빗겨치기 길게도 괜찮고요. 옆돌리기도 괜찮고 둘 다 괜찮습니다. 1점 남겨두고 타임아웃. 피아비. 이 정도 공이면 피아비 선수에게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전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아, 이걸 직접 공략을 네. 하지 않고 대회전을 친다는 것 자체가 이 너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한 것 같아요. 저 정도 공 같으면 사실은 스리쿠션으로 바로 네. 들어갈 줄 알았죠. 대회전으로 가는군요. 그냥 2분의 1 두께에서 뭐 원팁 정도만 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인데 확실하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두께가 확실해야 되는 그런 공이네요. 네. 자, 안쪽으로 점점 파고드는데 김병호 빗겨치기. 네. 득점 성공.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네요. 7점에 하나 카드입니다. 진짜 좀 힘이 부족한 여자 선수들에게는 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간 공을 과감하게 좀 두꺼운 두께를 겨냥하고 낮은 당점에서 밀어치기 형태로 비껴치기 대회전이 있는데요. 아, 지금은 노란 공 겨냥하죠. 뱅크샷. 아, 키스가 먼저 기다리고 있네요. 네.
한 점 추가하면서 7점에 김병호 선수와 김진아 선수의 하나 카드입니다. 네. 1점이냐 2점이냐. 자, 이물질이 묻어 있나 봅니다. 이제 찬차박 선수가 쳐야 되는 노란 공은 아닌 것 같고 치려고 겨냥을 하려고 봤더니 흰 공에 묻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상대방 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물질의 경우에는 닦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스가 나면서 초크가 네. 묻어 있다든지 깨끗하게 닦고 네. 그 부분을 쳐야 될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야, 몇 세트 접전이네요.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하나 카드고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2대1의 상태에서 김병호 팀이 이기게 된다면 3대1로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또 후반기를 앞두고 선두권과 한 게임 경기 차를 유지하려는 또 블루원 팀의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승부죠. 네, 들어가면 좋은, 세트 마무리. 좋은 각이죠. 네. 적주 찬찬팍 마무리 성공합니다. 아, 또 이렇게 되면 아, 2대2예요. 팽팽하게 가는군요. 2대2 동점을 만드는 찬찬팍 그리고 스롱피아비. 찬찬팍이 이 복식에서 참 잘해주는군요. 네, 굉장히 안정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또 복식조가 기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완벽한 마무리 성공하면서 혼합복식 승리 9대7로 승리하는 블루원 엔젤스 세트스가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5세트 사파타와 이상대 선수의 남자 단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